잠을 충분히 자야 하는 이유. 간밤에 몇 시간이나 주무셨나요? 저는 7시간 정도를 잔 것 같은데요. 성인 적정 수면 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인간은 적어도 일생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잠을 자면서 보냅니다. 80년을 산다고 치면 그중 20년에서 25년은 잠을 잔다는 뜻이겠네요.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잠을 잡니다. 그렇다면 잠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잠이란 단순히 눈을 감고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날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최적의 신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죠.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신체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감신경은 낮에, 휴식과 관련 있는 부교감신경은 밤, 특히 수면 중에 우리 몸을 조절하는데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관이 이완됩니다. 이렇게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 다음날의 활동에 대비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체내에 쌓인 오염 물질을 없애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해 몸 상태를 재정비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단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돼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집니다. 이는 결국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감퇴시키는 수면 부족, 때로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교통사고 사망의 30%는 졸음운전이 그 원인이며 인류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꼽히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담당자의 수면 부족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수면 부족은 사망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 시카고대 연구팀은 원반에 실험용 쥐를 올리고 쥐가 잠에 들려고 할 때마다 원반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쥐들은 2주에서 한 달 내에 모두 사망했습니다. 죽은 쥐들에게는 면역체계 손상, 뇌손상, 저체온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1964년 미국의 고등학생 랜디 가드너는 264시간 1분 동안 잠들지 않는 기네스 기록을 세웠는데요. 실험 4일째 되던 날 가드너는 자신이 풋볼 선수라는 착각을 했으며 6일째 되는 날에는 근육을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단기 기억상실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물론 일을 하거나 자손을 번식시키는 등의 활동 또한 할 수 없는 비생산적인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잠을 자왔습니다. 그만큼 잠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수면 시간을 챙기는 것이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매일 밤 모두가 편한 마음으로 꿀잠 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